흔히 쑥국을 끓일 때 쑥의 풋내를 잡고 부드러운 맛을 위한 비결로 들깨가루, 밀가루 등 다양한 가루를 쑥에 버무린 다음 국을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쑥국을 끓일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찹쌀가루. 찹쌀가루에 섞어서 먹으면 훨씬 더 담백하고 또 이렇게 풍미도 더한 것 같아서 즐겨 먹는 편인데 어디서 제가 들은 건데 찹쌀가루에 쑥을 섞어서 먹으면 당뇨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당뇨가 있어서 쑥국 끓일 때 찹쌀가루 대신 들깨가루를 넣어서 드세요. 우리 오늘도 쑥국 끓여 먹자. 그래. 쑥에 관한 수상한 소문. 쑥국에 찹쌀가루를 넣으면 혈당 관리에 좋지 않다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정말 쑥과 찹쌀가루는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은 궁합일지. 그 진실을 알려줄 임수진 한의사. 쑥국을 끓일 때 쑥을 찹쌀가루에 버무려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방법은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는 섭취법입니다. 쑥국을 끓일 때 찹쌀가루를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쑥은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당질 또한 많은 채소인데요. 찹쌀가루 역시 당질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루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바로 콩가루입니다. 당질이 많은 찹쌀가루보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이 콩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맛도 더 고소해지면서 쑥의 풋내도 잡아줄 수 있어 더 맛있는 쑥국을 끓일 수 있습니다. 우선 깨끗이 씻은 쑥에 콩가루를 고루 묻혀 버무려주고 채소에 된장 한 큰술을 풀어준 뒤 콩가루 묻힌 쑥을 넣어주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슐린 분비를 돕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한 바지락을 넣어주면 당뇨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되는 봄내음 가득한 쑥국이 완성된다.